수요가 늘어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 시키는 같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요는 화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김학주 한동대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개인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네. 8월 달에 순매수가 1조 원이 넘을 정도로 금액이 컸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인데요. 개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좀 개인 투자자들을 먼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사실 뭐 안전자산 수익률이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오르긴 했지만, 이제 이게 계속 유지될지도 잘 모르는 거고, 또 이 정도의 수익률도 사실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은 거라서, 결국은 위험 자산이 주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는 잘 안 하고 그냥 이게 주가가 오르냐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미디어에서도 주로 그런 걸 많이 얘기하시고 그래서 마치 뭐 점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어차피 모른다 그러면 이제 주가 지수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지수는 그렇게 잘 분산 투자돼 있으니까. 근데 결국 그래도 시장 위험은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기 투자하면 사실 뭐 주가 지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식이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성장성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결국 구현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코스피라는 것이 거품만 있지 않다면 이 코스피의 자기자본이익률의 평균 그러니까 한 지속적으로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장기 투자하면 그 정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렇게 투자하면 좋은데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그 이 주가 지수하고 삼성전자를 비교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이 한국같이 조그만 나라를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 다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냥 삼성전자만 하나 덮어놓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를 드리면 삼성전자는 개별 주식이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어떤 주가 지수가 갖고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주가 지수의 어떤 그런 차별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은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점 매집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주가는 한 반토막 났다가 두 배 올라서 제자리까지 오는데 한 4년 정도 걸리는 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지금은 코스피도 고점 대비 한 뭐 30%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꾸준히 분할 매집을 한다면 바닥으로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최악으로 볼 수 있는 손실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쉽게 만회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꾸준히 분할 매집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이제 코로나나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도 이제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생각 했던 것보다 전쟁이 주는 쇼크는 더 클 수 있어요. 이 곡물을 재배하는데도 에너지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곡물 가격도 같이 튀어오르는. 그러면 곡물이나 에너지는 생필품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살기 힘드니까 결국 자기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사실 뭐 이러한 쇼크라는 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전쟁도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높은 금리를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 늙은 경제, 저성장이 고착화된 경제가 유지되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이제 미국 연준도 피벗, 그러니까 저금리로 전환을 할 것이고 그걸 기다리면서 계속 저점 매집하는 건 좋은 전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동학개미 분들도 그냥 몰라도 되는 믿고 살 수 있는 주식,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 근데 그게 과거에 그 찬란했던 역사가 미래도 이제 반복될 건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알고 사자. 그래야 나중에 팔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반도체 시황하고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반도체 시황이 워낙 나쁘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 시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최근 분석을 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최대 불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일각에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동안 반도체 수요를 끌어왔던 게 케이스 하나당 스마트폰 하나 태블릿 하나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단위 소모량이 계속 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거의 포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컨텐츠 무거운 것들을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메모리나 비메모리가 이제 소요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애플보다는 조금 더 스펙이 좋아야 팔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특수도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동안 이제 그 반도체 수요를 주도했던 애들이 서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걔네들이 약간 눈치를 채는 것 같아요. 주문을 약간 좀 지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까 눈치채고 네.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3분기 D램 가격이 한 2분기보다 15에서 20% 정도 떨어질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게 쇼킹한 게 뭐냐면 사실 3분기는 가장 상징적인 성수기예요. 여기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약간 좀 충격적인 거죠. 근데 4분기에도 비슷한 15에서 20% 정도 D램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가격 하락세는 한 내년 한 뭐 1분기까지도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비중이 좀 높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는 적자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BP까지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반도체는 시클리컬한 거잖아요. 이제 이 반도체 구조적인 어떤 장기적인 수요를 보면 저는 의심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탈글로벌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글로벌화가 각국의 비교 우위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자는 건데 그게 포기되는 순간 생산성 떨어지고 인플레 압력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부터 세계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노동력 모자라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스마트 솔루션이 본격화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가상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능성 비메모리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요. 근데 비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프로세싱 시키는 메모리 수요도 같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수요는 화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비관을 한다면 거기에 그걸 이용해서 더 사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걸 전문용어로 이제 바이더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는 있다. 이 반도체는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해서 어떤 그 공급 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걸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삼성전자 주가에는 여러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뉴스로는 치포 동맹이라는 게 있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이 한 편을 먹고 중국의 반도체 성장 혹은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견제하자 이런 것인데 이런 흐름이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기회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위협에 가깝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이제 주도권을 주장하는 배경은 원래 9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이 반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이제 진행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것 때문에 비메모리 설계는 미국 내가 하고 아시아 너희 한국, 일본, 대만은 비메모리를 생산해라. 생산 쪽은 너희한테 맡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글로벌화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미국 자신이 이제 가져가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치포 동맹도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미래의 패권은 이 데이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이터를 누가 장악하냐 하는 건데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라는 게 미래 패권의 핵심 소재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 미국과의 어떤 그런 반도체 동맹이 중국한테 우리가 기술 상납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어떤 명분이 되지 않겠냐.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도 사실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간과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마이크론도 중국에 생산 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24%고요. 대만 21%고 한국이 19%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다 부탁을 해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견제를 하고 싶었으면 벌써 해야 되는 거 아니었었냐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고 이 미국 국내 반도체 인프라가 강화되면 사실 우리가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돈이 미국에 있는 인텔이나 마이크론 쪽에 더 유리하게 해주지 않겠냐 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국은 견제하지만 오히려 경쟁자가 미국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사실 뭐 막는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따돌리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더 반도체 투자를 강화시키는 기폭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정상적인 이익을 많이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반도체라는 게 일상재, 커머더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마진이 그렇게 높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마진이 좋았던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아직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달라붙는다고 해서 옛날 사드 사태처럼 너 나가 뭐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중국은 점차 이걸 계기로 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투자를 좀 가속히 하는 뭐 이런 게 본격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해보는 겁니다. 예.